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내가 눈에 새겨주지. 얼어버리면 아플 필요도 없어서. 오, 현명한 판단이야.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통해 성장한다고 하오. 나의 것들도 그러리라 믿소.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결한 것. 일반적인 상황에선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겠지만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 깨달았나? 상당히 놀랍군. 저들이 추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소. 이 땅과 만인에게 손끝이라도 대려는 자가 있다면. 네! 적확한 한압이었소.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직접 알게 하느라. 내가 찾은 나만의 항해 방식. 모든 업은 다시 돌아와 네 머리 위에 내려질 것이다.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내가 눈에 새겨지지. 저들이 추풍과 같이 흔들려 보다 유리하지 않겠소.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내가 눈에 새겨주지.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직접 알게 하니라.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정리하겠습니다. 크게 받지 않은 것들. 나를 짓밟아 기억과 캐시와 깨어놓은 모든 것들을 이 자루 안에 담아서 어디든 지옥까지 끌고 다니며 있는 힘껏 내려칠 거다. 모든 괴설이는 반드시 불행해지기 마련이었다. 히스클리프로 인해서. 그러니 나는 모든 히스클리프를 죽여야 해. 너라도 그랬을 테지. 보고 계시는군요, 마님. 칭찬 감사합니다. 불청객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처리했습니다.